한적한 의류 매장 안을 찬찬히 둘러보던 한 여성. 그 순간 매장 바닥이 와르르 무너지고 삽시간에 여성 손님도 구멍 아래로 빨려 들어갑니다. 이 아찔한 사고는 현지 시간 23일 중국 장쑤성에 있는 한 쇼핑센터 2층에서 벌어졌습니다. 당시 쇼핑센터 1층에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2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여성 손님 외에 아래층에 있던 공사 작업자 한 명도 잔해 속에 갇히게 됐다고 합니다.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소방당국의 신속한 구조 작업으로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출됐는데요. 관계자들은 1층 공사 여파로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내벽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번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